바다 수영은 왠지 겁이 나서. 화이팅! 반환점 돌기 탔다! 화이팅! 후! 아, 여기도 또, 또 새로운 긴장감이 있네. 유튜버다. 유튜버.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 저는 창원에서 온 리앱쌤입니다. 리앱쌤이라고 합니다. 체인 3종 고인물. 오늘 뭐 뛰죠? 오늘 릴레이 뛰입니다. 릴레이. 같이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수영 사이클 달리기를 나눠서 릴레이로 오늘. 사실 저도 오늘 철인 3종 릴레이 부분을 참가하게 됐어요. 3명이 팀을 이루어서 수영 1.5km, 사이클 40km, 달리기 10km를 릴레이로 진행하는 경기입니다. 전 그중 달리기 부문으로 참가해 철인 3종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 사이클 주자. 안녕하세요. 오늘 릴레이 나오게 된 계기는? 일단 마나니 팀이 출연하고 싶어서. 유명해지고 싶어서요. 몇 킬로죠 사이클? 40킬로입니다. 40킬로. 작년에는 제가 사이클이 여기가 좀 어필이 많아서 1시간 20분 조금 넘었었는데, 올해는 그 안에 들어오고 싶은데 어제 너무 즐기는 바람에 8인을 피크닉처럼으로 즐겨먹으려는 바람에 무사완주. 아, 우리 수영 주자가 옷을 벗습니다. 오늘 수영 몇 킬로죠? 1.5킬로. 네. 릴레이를 이제 하기 때문에 부담이 좀 없네요. 이제 수영만 30분 내외 이제 해서 끝내려고 이제 노력을 할 거라서. 저는 이제 그거 끝나고 사이클 주자에게 인기하면 오늘 이제 목표는 끝납니다. 그래서 네, 부담. 말아니기네. 완전 말아니. 수영 시작하기 전에 또 당일날 30분 워밍업을 해요. 바다 오픈워터에 적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초심자들은 워밍업을 꼭 해야 실제 이제 경기에서 훨씬 더 수월하다. 사실 저도 항상 이 순간을 꿈꿔왔어요. 언젠가는 꼭 한번 철인 3종을 완주하고 싶었는데 바다 수영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도전을 미뤄왔었죠. 출전자. 이게 경험자별로 또 그룹을 나눠서 40분 이상. 아, 많다. 자, 노란색이네. 네, 노란색. 첫 출전. 어제랑 다르게 오늘 해보니까 사람들이 제 발도 잡고 막 치는데 그때 약간 좀 놀랐는데 침착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당황하지 말고. 맞아요. 네. 걱정 안 돼요? 아, 잘하겠죠. 잘하겠죠. 선수들을 저희면 되겠습니다. 통영의 남자. 오늘 근데 복장이 집 앞에 마실 나온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죠. 뭐. 조금 마실 나왔는데 거리가 머네요. 한 4시간 걸린 것 같고. 오늘은 릴레이. 릴레이. 네. 무슨 주자로 나오시죠? 러닝으로. 러닝으로. 네, 바로 다음 주가 춘천 마라톤 뛸 것입니다. 와. 저희가 안내에 따라서 섭스리 아니고 섭스리입니다. 섭스리 아니고. 이거 오늘 자전거로 나오셨나봐요? 네, 2014년부터 허리를 다친 이후에 할 운동이 없어서 자전거를 타게 됐습니다.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면 운동을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냥 어릴 때부터 운동하는 걸 어릴 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랬어요. 네. 운동도 와주시는 이제 여기 리앱쌤. 네, 리앱쌤이랑 이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고. 사이클링은 필드에서 한 두 번에서 세 번. 아, 네. 멋지십니다. 수영을 그래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바다 수영은 왠지 겁이 나서 아직 도전을 못하고 있는데 보니까 충분히 안전해 보이고 해볼만 할 것 같아. 처음 입문하셨을 때 기억나세요? 군산에서 2012년 네, 10월 14일 날짜도 기억해. 나의 수영 최고 거리가 50m 그리고 1.5km 대박. 들어간 거예요.
어떠셨어?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50m를 30번을 반복해야 50m 가고 초보분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아. 많이 하고 물에서는 아. 안전 때문이라도 그렇죠. 수영 연습 많이 하고 와야 돼요. 어 벌써 차 들어오는 것 같아요. 들어왔어요. 들어왔구나, 남궁민. 아 대박. 자 가장 먼저 출발했던 36번 선수 남궁민 선수 이쪽 시작해요. 파이팅. 이제 이제 수영 주자부터 출발하기 위해서 출발선으로 가고 있어요. 오, 눈 수술한 거 아니지? 바다에서 무사히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오케이. 아, 우리 나온다. 파이팅! 어, 영준 파이팅! 살아왔네. 살아왔다. 우리 팀 못 봤어 우리 팀? 네? 우리 팀 아직 안 왔어요. 저희 시험 주사네요. 왜 안 오지? 왜 안 오는 걸까? 이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제일 늦네. 너도 뭐 볼지 안 볼지. 아 왔다 왔다. 왔어 왔어 왔어. 빨리 와! 걸어! 야. 제일 늦은 것 같아. 아니, 수영한 것보다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뛰었는데 제일 힘들었어. 거기서 뻗었어. 우와 1등 1등 1등. 와. 야 와, 선수네. 선수야. 선수 진천군. 아니, 진천군 선수가 뛰는 거 이거 반칙 아니야? 우리 동네 아저씨들이 뛰는데. 동네 아저씨들. 근데 뭐 포스는 이분이 선수셔. 이분 넘사비. 선수. 수영을 좀 하고 싶은데 최소 30분 이상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네. 근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한 10분 하고 한 1, 2분 쉬었다가 또 한 10분 하고 1, 2분 쉬었다 해도 똑같이 30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럼 바다에서는 쉴 수가 없잖아요. 바다에서 쉴 수 있어요. 네, 로프가 옆에 있기 때문에 잡고 쉬는 건 괜찮아요. 아~ 잡고 옆으로 이동하는 건 안 되는데 아~ 내가 수영을 한 10분 정도만 안 쉬고 할 수 있다 하면 어~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죠. 어~ 난 자주 잡을 것 같은데. 자주 잡으면서 앞을 확인하고 어~ 내가 가는 경로가 잘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사실 그것도 요령이네.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요령 중 하나예요. 어~ 바다에서 수영을 하게 되면 공포감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공포감을 줄여줄 수 있는 첫 번째가 옆에 라인을 보고 가면서 자기 경로를 선택하는 게 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굉장히 많이 줘. 어, 오케이. 어, 꿀팁 좋아. 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전체 1위. 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맞아, 24살. 24살. 와. 선수 출신 아니고 그냥 이제 운동 재밌어가지고 오. 원래 제가 사이클을 좀 재밌어가지고 많이 탔었는데 아. 어쩌다 보니까 또 수영을 하고 또 달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또 입문해가지고 와.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네요. 달리기, 수영, 자전거. 네. 뭐가 솔직히 뭐가 제일 재밌어요? 사실 사이클이 재밌죠. 아 진짜. 원래 진짜? 하던 거니까. 아. 저는 달리기 채널입니다. 네. 괜찮고요. 달리기의 매력 있을까요? 달리기는 진짜 제가 잘 뛰어야 기록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약간 기록 같은 거 단축하고 그런 게 효과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오. 와. 와. 왔다.
왜 떨려? 떨려요 떨려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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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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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오 파이팅! 파이팅! 경남 진주 강홍주입니다. 3종 다 하시는 거죠? 예. 저는 릴레이라 존경합니다. 제가 더 존경합니다. 이 자리에서 만난 것도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로가 바닷길, 해안길을 따라서 나 있는 코스라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준비만 잘하면 재밌게 뛰어와 볼 수 있을 것 같아. 용기가 생겼어. 통영분들 파이팅이 넘치네. 그죠? 불과 7개월 전만 해도 4분 30초 페이스로 풀코스를 뛰었는데 지금 4분 55초에도 10km 뛰면서 해격돼요. 이게 몸이 참 정직한 겁니다. 파이팅입니다. 멋집니다. 저는 릴레이라 빠른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곧 5km 반환점이에요. 450, 500, 415 잘 왔습니다. 해안가 따라 쭉 와서 반환해서 왔던 코스로 그대로 돌아가는 코스네요. 파이팅! 반환점 돌기 힘이 좀 남는 것 같아서 킬로당 5초씩 빌드업 한번 해볼게요. 10km 대에서 저는 물을 안 마시고 건너갑니다. 하지만 초보분들이나 처음 10km 뛰시는 분들은 꼭 중간중간 드셔주세요. 됩니다. 자, 1.4km 남았습니다. 파이팅! 예. 이제 남은 힘을 좀 더 끌어올려서 뛰어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나이스! 이제 저 멀리 대장 보여요? 좋다. 자, 1km. 다 왔다. 파이팅! 아, 재밌다. 재밌다. 마피아 여러분, 다음 대회에서 3인 1조로 구성해서 한번 나가보세요. 너무 재밌다. 자, 어떠셨습니까? 네, 비싸요. 이거 계속해서 재밌겠는데? 근데 다음에는 다른 대회에서 좋은 컨디션으로 포디엄을 노려보겠습니다.